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죠. 소리가 좀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구약성경 531쪽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오늘 갑자기 아침에 비가 와서 기분이 꿀꿀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우리 다시 밝은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단비가 당신을 위해 내립니다. 예. 우리 함께 또 솔로몬과 성전에 대한 일곱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가 왕이 된 것과 지혜를 얻게 되어짐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 특별히 권세 가진 자들은 다 이 구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구절이 어느 분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옳지 않은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이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많이 수용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러 비판 속에서도 이 구절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리고 나의 성향과 맞든 맞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특히 국가 원수에 대하여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중보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 지도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일을 위해서 이 그 권세자들을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악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냥 그 그럭저럭 죄지은 그런 그 악한 자들 심판하실 때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셔서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강한 왕인 고레스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시는 일도 발생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권세를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세운 목적대로 살지 못하여서 전쟁이 일어나 망하기도 하고 국가의 국민들에 의하여 폐위되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질병에 의하여 죽기도 하는 그런 여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덕스럽고 또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대로 다스리는 왕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장수하고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질서가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정통 가문도 아닌 불륜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 비아냥과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네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셨다. 세워주실 때에는 하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 목적과 계획대로 네가 좀 잘 이 땅을 통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또 꿈에 나타나시고 또 시바 여왕을 통하여서 전달해줬던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영어로 이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사기는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두 번째 사사로 나오는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인데요. 예, 성경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을 권면하는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이 결혼한 이제 다문화 가정 속에 태어난 이제 혼혈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네 번째로 나오는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당시에 인구 개수에도 들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존감도 낮고요. 그리고 컴플렉스도 많고요. 숨기고 싶은 것도 많고 과거들도 많아요. 얼굴 보기에는 착해 보여도요. 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뒤지게 어져맞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성경 구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미련한 자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 다 교회용이어도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교회용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밖에 우리가 떵떵거리지 어디서 어깨 피며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예. 제가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인사하는데요. 저 집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동안 걸어오면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야, 참, 여기서 벌써 이제 10년째 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용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좀 잘난 척하고 그래도, 아유, 저 사람 어디 가서 잘난 척 하겠어. 교회에서 해야지. 이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아우! 그래서 잘나셨다고. 아유, 이렇게 잘난 분 처음 봤다고.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해 보겠습니까?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웠으니 너는 자격 없는 자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충성이라 하는데요. 네가 충성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때와 장소가 아니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사단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진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올바르게 세우길 원했던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것이죠. 자기의 신하에 의하여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를 남유다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셨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징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린 결국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네 편의 설교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왕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성경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랍니다. 애굽에 가서 사오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그냥 우리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건 국방력입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많이 강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음란한 뭐 그런 생활이나 방탕한 생활이 아니고 당시 그 왕들이 결혼하는 것은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며 국방력과 외교력을 견고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경제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왕으로 어떤 사람이 세워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정책을 펴가는데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외교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경제력을 부강하게 할 때에 이 왕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죠. 지금 그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왕이 대통령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세 가지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인격이 안 좋고 혹은 사람이 인권을 그 짓밟았을지라도 국방력 강화시키고 외교력 잘 갖추고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그 어떤 흠도 다 메꿔지고 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이 한국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죠. 이 그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에 집중한 이런 나라 정책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라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의 후보를 선택하거나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지 중요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왕, 이 나라의 대통령을 원할 때에 어떤 대통령을 원할지 기준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독교의 영향을 좀 받았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는 그런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를 원하였죠. 그때 그 영향력의 주 언어가 뭐냐면 문화라는 거였어요. 문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강하거나 힘있거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 가운데 세계의 나라 가운데 좋은 영향력,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김구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 김구 선생님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것은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참 좋은 지도자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다른 그런 지도자였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성경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마, 군사력이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나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나 은금을 많이 모아두는 것 이 세 가지를 금하였는데 솔로몬은 정확히 그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병거성을 많이 짓고 국거성도 많이 짓고 마병들을 구하기 위해 말을 타기 위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오는 일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업을 많이 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참 이거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해요. 발에 그냥 채이는 게 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그냥 발에 채이는 게 돈이잖아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저 아닌가 봐요. 아, 예, 예. 딱지적기 5만 원짜리로 하고 안 그러세요? 아, 우리 집만 그러나? 옛날에 어릴 때 그러셨잖아요. 만 원짜리 불쏘시개 하고 뭐. 안 그러셨네. 우리 아버지는 만 원짜리로 권련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고 그러셨는데 그런 게 이제 저기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막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많고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요, 어쩌면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원치 않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죠. 윤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이 부분 때문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신명기 단어에서 뭐라고,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이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많이예요. 많이. 많이가 얼만큼일까요? 이 많이가 얼만큼이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돈 좀 많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면 좀 마병, 그 힘 좀 많이 있으면 권세 좀 많이 있으십니까? 아내가 좀 여럿 좀 되십니까? 좀 많이. 많이가 얼만큼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너 마병 많이 갖지 말고 아내 많이 갖지 말고 돈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너 내가 너를 징계하겠어 라고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뭐 많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혹시 의자왕 아십니까? 의자왕 3,000명인데 전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징계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 마병이 많다고요? 혹시 주님 혹시 진시황 아시나요? 진시황은 무덤에다가 내가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매장시켜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개발에 핍니다. 세발에 핍니다. 지금 제가 그 뭐 돈이 많다고요? 제가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뭐 빌 게이츠나 뭐 록펠러 아시죠 주님? 뭐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제가 뭐가 많습니까? 억울합니다 주님! 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만큼의 기준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많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평생 사는 동안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 나를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더 외교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더 부유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왕이 됐습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이 강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를 추구하게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젊은 시절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관원이 되었죠.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돈이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줄 만큼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더 많이 얻은 이후에 그때 이제 주님께 좀 이렇게 좀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겠습니다라는 마인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지금 돈이 좀 있구나. 너 내 제자가 되려면 네 갖고 있는 것 좀 풀어라.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절반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뭐 반응은 뭐 제가 안 봐도 잘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뭐 주일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돈 좀 더 벌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아 공부 좀 하시자 그러면 아유 제가 아직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은 제가 지금 열심히 벌어야 되고 우리는 모두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돈이나 힘이나 우리의 그 삶의 여유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세상의 가치관이냐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즉 왕들에게 해야 될 일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인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 많이 모으는 것, 아내 많이 모으는 것, 돈 많이 모으는 걸 이거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 카피해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네 머리맡에 옆에 두고 늘 보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늘 고정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왕들에게 자기의 나라를 견고히 하고 자기의 자리를 견고히 하는 그 방편으로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그것을 잠시 멈추고 그 삶을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중에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읽었던 11장 1절부터 13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였어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다른 왕들에게 말을 많이 모으는 것, 아내를 많이 모으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너희 나라가 장수할 것이다. 네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일 수 있고요. 가정의 지도자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위에 있는 권세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혹은 권세자로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강하여지고 많이 소유하고 부강해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강해지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높아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가 돼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똑같이 인용하셔서 왕되어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세 가지를 금하고 하나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마저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집중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설교를 가끔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2015년이 시작되고 이제 4월이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항이 모두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중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실 때에도 어쩌면 돈 걱정하며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 오후를 즐겁게 지낼까를 고민하며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취업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은 직접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죠. 마실 것은요,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1,000명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 지어보면 우리의 쾌락, 기쁨, 유흥 이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예전보다 훨씬 먹고 살기 좋아진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먹고 사는 건 일단 해결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흥, 쾌락, 불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불타는 금요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죠. 성령으로 불타는 금요기도회. 예, 지난주에 한 20명 나왔어요. 예. 다 어디 가셨는지, 꽃 구경 가셨나? 예, 저는 와도 크게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조금 와도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오시면 오셔서 감사하고, 안 오시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평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뭐 이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정작 무엇을 하는지 좀 의심은 돼요. 그 시간에 우리 어쩌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올 때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입을까는 오늘 뭐 입고 올까 뭐 이런 생각 뭐 그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피는 대로 입는다. 나는 입을 거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요. 그냥 천조가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져요. 의사 가운을 입느냐, 법복을 입느냐, 목사 가운을 입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는 내 삶의 장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에 고민했던 것, 즉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예요. 강화해주고 많이 갖고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항이 다 집중되어지면 뭘 못하냐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하나님 처소, 즉 성전 안에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총치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부강해지고 그 자기의 삶 가운데 유흥을 누리며 많은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런 징계받는 삶으로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이 나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에 집중하였는데 내가 정말 잘 다스려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잠언 4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이 훗날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외교력에 다 빠져버려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내 생명이 점점점 위축되어지는 것, 깎아져 나가는 것, 파괴되어지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내 생명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건가에 모든 관심 사항이 집중될 때에 그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도 죽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 세상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근심치 말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으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추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잠언서를 쭉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자족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비교하는 자를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여자 관계 복잡했어요. 다윗도 돈 많이 갖고 있었고요. 다윗도 국방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들을 많이 동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겸손과 절제가 자족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여자 문제 때문에 큰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여자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정죄하였을 때 그는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며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죠. 선지자의 이야기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시바 여인이 와서 여왕이 와서 선지자처럼 그에게 지적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교만하였던 것이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만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뭘 그걸 막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욕심대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가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아는 순간 자리에 멈춰버리죠. 절제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하여서 공격당하여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부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압살롬은요 자기가 죽으면 당연히 왕이 될 자기 후계자예요. 그 자기 아들이 조금 더 빨리 왕이 되고 싶다고 하여서 자기가 자리를 좀 빨리 양보해 주는 거예요. 굳이 그 아들하고 싸워서 그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자족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내가 왕으로 활동하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여기까지 하고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자기의 자리를 놓고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지고요. 절제하게 되어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즉 이것은 뭐냐면 많이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추구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나를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 자리를, 내 재산을, 내 삶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너지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에 집중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보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맛있어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네. 이렇게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지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하나님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늘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합니다. 무엇이 이거 다 좋아 보여요. 세상에 이걸 다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사단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두어라 이것이 나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나를 채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게 주어진 삶, 자족하며 감사하며 절제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된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한 나머지 있는 것 없어지고 소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약하여지고 부족하여지면 더 많이 더 많이의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조금씩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상하여지고 뼈가 상하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이 더 많이의 가치관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드립니다. 십자가로 고정합니다. 절제하고 겸손하며 자족하기를 배우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견고해지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결정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로 고정시키로 결정한 우리 수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